안녕하세요. 오늘 고등학교 2학년 22년도 11월 모의고사 프리에 보도록 하죠. 변형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거를 읽고 시작해보자. No learning is possible. 학습이 불가능하대. 뭐 없으면? 에러 시그널이 없으면. 에러 시그널에 동의어가 잡힌 게 있었지, 얘들아. 여기였어. 사건이 기대라고 하는 걸 위배한다. 여기였었죠.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돼. 유발자 중에 하나가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앞에 내용이랑 순접이야. 즉, 이렇게 걸리겠지. 원오브 더하기 복수 명사니까 S가 정답이고. 이매진 상상해봐. 이매진은 누구? 동명사 짝꿍. 듣는 것을. 1년에 동일한 음을요. 이렇게 나왔지. AAA 이렇게 나와. 각각의 음. 단수 취급. 그 다음에 둘다 단수인데 능동수동? 수동. is wrong. 끌려서 나온다. 반응을 이끌어 나옵니다. 청각의 부분에서요. 하지만 그 음이 막 반복되죠? 그럼 그러한 반응들은 progressively 뜻이 뭐였어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decrease.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계속 노출될 때,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반응이 점점 감소하는 이것을 adaptation이라고 부른대. 우리 오늘 모의고사에서 한 거에서 적응이라는 걸 사실 하긴 했어. 그치? 이 필자는 다르게 적응이라고 하는 걸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속일 수 있을 만큼, 이란 뜻이야. 속일 수 있을 만큼 엄청 간단한 현상이 어떤 현상? That shows 보여주는 현상이야. 대절에 대해서 네 뇌가 학습하고 있다. 뭐를? To anticipate겠죠. 기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목적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기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명적.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요. 갑자기 이제 음이 변화되었어요. A에다가 샵을 붙였어요. 그러면 당신의 주된 청각의 코르텍스가 갑자기 보여주죠. 강한 놀라움을 보여준대. 이게 빡세죠. 똑같죠, 얘들아. 그러면 놔뒀니? 그러니까 얘들아, 뒀지. 아마 뒷부분에 이 문제는 출제됐을 거야. 그러면 적응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뿐만 아니라 왜 놀랬으니까. 하지만 뭐가 생길 거예요? 추가적인 뉴런이 이제 시작하겠죠. 뭐를? 활성화되는 걸 시작하겠죠. 보시면 투부정사예요. 형태 그대로겠죠. 됐지? 뭐에 대한 반응으로? 인부터 시작이네. 뭐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그것은 단지 반복이 아니야. That leads to겠네요. 스위치 보신 거죠? 강조 구문이었어요. 이 부분. 사이에 강조 대상 들어온 거지. 단수니까. 주어 강조했으니까. 이게 단수였던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벗이었던 자리죠. 중요한 건 뭐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음이 예측 가능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듣게 되어 교대로 반복되는 음을요. 예를 들면 A, B, A, B 이렇게. 뇌가 그럼 get used to 뜻이 뭐였지? 익숙해지다였죠. 뭐뭐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러한 alternation은 교대였었어. 교대로 발생하는 일, 그 음을 얘기한 거였죠. 그리고 너의 청각 부분에 있는 뇌의 활동이 다시 또 서서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예상치 못한 반복이야. 예를 들면 ABABB처럼요. 그러면 이번엔 예상치 못한 거. 아까는 예상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는 하지만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할까? That triggers. 촉발하다,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놀라운 반응이라고 하는 걸 유발시키게 되는 그런 교대의 음일 겁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똑같은 거였고. B에 들어갈 말은 사례 걸어놨던 거죠? 그러면 다 풀었어. A에 들어갈 거가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였고 정답 5번 걸어요. 그 다음에 A, B, C 들어갈 말 위에서 한거 그대로 정답 들어오는 거야. 정답이 되게 웃긴 게 3번이랑 5번이 얘들아 똑같지 않아? 나만 오타니 혹시? 아니, 똑같이 나왔어. 그치? 그래서 3, 5야?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이요. 3번이고요. 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내가 궁금한 건 5번이야. 5번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답이 몇번 걸었어요? 2번. 잘했어요. 놀라움이라고 하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한 거였죠?
패스. 뒤에는 예쁘장하게 잘하셨겠죠? 푸신 분들을 위해서 답을 고를게요. 6번에 4, 7번에 3,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4, 11번에 5. 오케이. 푸신 분들은 맞추시면 되고, 넘겨요. 뒤에 해보도록 하죠. 32번입니다. 요거, 세계적인 경제시장이라고 하는 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였었죠.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만들더라, 5형식으로. 목적어, 과목적어를 오씨하게 만들더라 였죠. 그러니까 오씨 자리는 누구? 과목적어 잡혔으니까 형용사 걸면 되고, 요렇게 잡아서 얘들아 뒷목적어. 다시 해석해보죠. 잠재적인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 상호 연관되어져 있거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금융의 실패라고 하는 게 어디 나아갈 수 있다, 진행되다, 이렇게 하면 프로시드야, 얘들아. 프로시드. 금융 실패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어, 진행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어, 이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럼 채무자에서 은행에서 보증인까지. From A to B to C. 이렇게 나온 거죠. Spreading like a flu. 독감처럼 퍼지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됐죠? 여기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보시고. Unexpected characteristics라고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어떤 특징? When it comes to such infection in the market. 그러면 그 금융 세계 시장에서 그러한 감염에 관해서 예상치 못한 특징이 근데 있대. 그럼 여기는 하지만 자리겠죠. 위에는 통념이니까. 그러니까 연관되어져 있으면 원래 쫙쫙 독감처럼 다 같이 감염되는 거. 이건 통념인 건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그런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버스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감염이 글쎄 발생한대. Even without이야. Without. 뭐 하지 않은 채로 접촉도 없는데 말이지. 근데 막 감염된대. 희한한 거죠. 읽어보자고. 은행이 이게 파산의라는 뜻이었어.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대. 심지어 뭐 하지도 않고 without 자리도 맞죠. 그러면 그 어떠한 투자가 실패된 것도 없이 말이죠. 해서 닫히면 되죠. Have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fail.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보면 결국 뭐 때문이냐면 색깔 다시 돌릴게요. 불안감이랑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들어와 있죠. 누구한테? 금융 시장에. 그러니까 투자 잘못한 거 말고 그냥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또는 불확실성이란 뜻이야.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써 있죠. 연속적인 실패처럼 말이야. 뭐에 의한 나쁜 투자에 의한. 마치 그것처럼이란 말은 실제로는 연속된 금융투자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마치 그것처럼 피해를 줄수 있대. 우리가 만약에 we all woke up tomorrow. 내일 모두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내일 모두 다 같이 믿는 거야. 야, 뱅크 X라는 걔네가 파산할 것 같아.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then, 그렇게 하면, it would become insolvent. 어떻게 되는데? 그 뱅크 X가 이시야. 그 은행 망할 거래. 파산할 거래. 됐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지. 그러니까, it would be enough. 충분할 거야. 이게 의미상이거든. 우리가 뭐 하는 거? 가짜였잖아, 얘들아. 그럼 진짜를 잡으면 되지. 진주어가 too feared 잡혔겠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충분해. 뭐 하게 충분할까? 망하기에 충분해, 이거겠지. That others believe. 다른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그 사실 자체. 두려워하기가 충분하다고. 은행 X가 파산할 거야. 라고 하는 거. Or, 또는 단지 뭐뭐 하는 거. 얘도 똑같아요. 얘들아, 진주어 두개 걸린 거지. 얘 하나, 얘 하나. 됐어? 주어 두 개짜리야. 그러면 우리의 집단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기. 요렇게. 두 가지의 진주어. 요게 충분하대. 우리가 we might all know. 우리 심지어 알지도 몰라. 뭐를? 대절을. 그렇겠죠. 명절. 뱅크 X가 잘 관리가 된 은행이라는 걸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대. 그리고 막 건전한 투자를 한 그런 은행이야. 그것도 알고 있대. But, 하지만, 튀어나갔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면 이러죠. expect가 아니라 5형식 자리지. 다른 사람들이 OC 하는 걸. OC 자리니까 얘가 누구? 투풀. 그치. 풀 아웃 하니까 뭐한 거야, 얘들아? 인출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막 돈을 뽑아가라는 거를 만약에 예측한다면
We would, 우리 뭐할 거야? 두려워할 거야. 뭐를 두려워할까, 얘들아? Being the last.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어떤 마지막 사람? 돈을 인출하게 될 마지막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겠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이런 디스트레스, 고통이라고 하는 게, can be, 뭐뭐일지도 모른다, self-fulfilling. 스스로를 뭐하게 하는? 실현시키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 즉, 스스로 만든 두려움일지도 몰라. 그리고, 주어에 걸린 두 번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수라서 is. A particularly, 특히나,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입니다. 라고 써있죠. 금융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이유인 거야. 됐지? 그러면 아래 지금 푸신 걸로 해서 추론하면 애들아 정답 이거 3번이고 그 다음에 아래 이것도 4번이고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 주제는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번 했을까? 4번. 잘했어요. 그럼 됐어. 주제를 잘 쓰면 됐어. 남기시고. 아, 요거 혹시나 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답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못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불러드릴게요. 33번 봅시다. 다음에 채점해놓을게. 33번. 자, 이거 얘들아 음수에 관련된 거였지. 음수는 엄청나게 이게 훨씬이고 훨씬 더 추상적이다. 비교급이죠. 뭐보다 양수보다. 풀때 그냥 여기서 풀면 되잖아, 얘들아. 너가 부정적인 4개의 쿠키, 음수 4개 쿠키? 볼수 없잖아. 그리고 분명히 먹을 수도 없어요. Negative 4 쿠키? 어떻게 먹어? 삐리리리. You can't think about them. 너가 생각해보면 you have to. 너가 그래야만 한대. 뭘 해야만 돼? 너 생각해야만 돼. 라고 써있죠. From that to 빛에서부터 freezing temperatures 엄청 추운 온도라고 되어 있죠. 얼어붙는 온도에 이르기까지요. 아이고 더있네. 그리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요. From A to B로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contending이 잡힐 거고 여긴 사례를 들어준 거죠. 좀 전에 보신 빛이라고 하는 것과 부채와 그다음에 추운 온도와 그리고 차고에 이르기까지니까요. 하지만 말이야, 우리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왜 평화롭지 못했대요. 평화를 가지지 못했대. 평화롭게 지내지 못했대. 누구랑? 음수랑. 사람들은 투자했대. 모든 종류의 우스운 정신적인 전략을 취했대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신호, 기호죠. 여기서 기호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어보이드로 쓰인 거죠, 얘들아. 그러면 to avoid 해야지 목적이 잡힐 테니까.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면 음수를 극복하기 위한, 음수 기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mutual fund 증명서. 거기에 losses, 손실액이란 뜻이야. 손실 금액이 negative numbers인데 are printed, 인쇄되어져 있죠? 이렇게. or, 수동태야, 얘들아, 요거. 병렬, 이렇게. PPP, PPP. 그러면 갇혀져 있다. 괄호 속에. With no 라고 써야지. 음수의 기호를, 이게 음수기호를 가지지 않은 채로. 근데 음수기호가 발견되어지지 않은 채로를 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누구 쓰면 돼? To be found. 그치. 발견되어지지라 뜻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역사책이 말해줍니다. 우리한테 대절을. 이렇게 들어왔겠죠. IODO니까 us. 그 다음에 시저가 이때 태어났다. 마이너스 100년이 아니고 그리고 지하층 주차장에 거기가 보통 designation 뭐였지? 표시였지. 표시를 가지고 있다. 지하는 얘들아 보통 B, base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온도는 뭐뭐 덜 중요하다. The few 요거 거의 없는 예외 중에 하나예요. 이러죠. 사람들이 do say. 이거는 강조해줘야. 진짜로 진짜로 말합니다. 특히 뉴욕에 있는 이타카라는 지역에서 마이너스 5 degrees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지만 심지어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prefer to say. 이렇게 잡히겠죠. 투부를 선호합니다니까. 5
below zero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말을 쓰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리고. There is something about that negative sign. 그 음소 기호에 관한 무언가가 아마 존재하는 것 같아요. That just 하니까 단수라서 looks so unpleasant. 이 형식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 됐어요? 예시 잠깐만요. A 앞에랑 아 여기. 미안해. 애들아 벗. 미안 돌리세요. 하지만 you can think about that. 먹을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벗으로 돌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애들아 22번 정답은 3번. 23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4번의 정답은 4번. 25번의 정답은 1번. 26번은 잘하면 되는데. 잘했어요. 4번이지롱. 잘했어요. 이상하다. 봐봐, 얘들아, 많은 사람이 그것들, 여기서 대미받는 말이 뭐예요? 이거죠. 네가티브 넘버즈. 음수에 어때? 불쾌해하지. 일단 편안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불쾌해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뭐뭐한 이유가 된대? 그들이 만든 이유래. 다양한 전략을. 뭐 하기 위해서? 음수의 기호를 피하려고. 어보이드 쪽인 거죠. 요 중에서. 이거는 공표화하다잖아. 공표화하다, 공론화하다야, 얘들아. 대중화시키다니까. 이건 대체하다니까. 이쪽으로 걸리겠죠. 됐죠? 다음 거 보자. 뒤에도 다음 시간에. 뭐 34번 봅시다. 자,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가 적절하게 뭐 되지 못해요? 컨트롤 되었겠죠. 통제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일단 조업이 PP예요. 목적 없으니까. 됐지? 표시 빠르게 하고. 인간이 안 풀어서도 표시. 오. 날라간 거예요? 아, 저거다. 힘을 내. 녹화되고 있어요? 네. 힘을 내. 자자자. 힘을 내. 컴퓨터 이러면 안 돼.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러고 있어. 인간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살거든. 그리고 다른 환경에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므로 인간은 불충분하게 이게 동일한이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동일성을 가지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수터블 투비겠죠. 투비 수터블 뭐뭐 하기에로 들어왔네. 앞에는 형용사 수식이야. 이렇게. 그러면 적절하게 실험의 대상물이 되기에는 동일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해.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러한 공통의 기반을 가지는 이란 뜻이야, 정확하게. 공통의 기반을 가지는 그런 요인들이 평화한다.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 여기 뒤에 이거는 능동, 얘들아, 이거는 수동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기억나? casual, 기억나? casual이랑 다르다고 했는데, 인과관계의, 기억나? 인과관계의. 사운드는 얘들아, 조은이었지. 좋은 또는 말이 되는 이제 이런 뜻이야. 센서블 이런 뜻이야. 말이 되는 인과관계의 결론이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이래야 되겠지. 명사니까 목적어 있어서 능동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걸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평화시킨대요. 됐죠? From 뭐뭐로부터 인간의 역학의 조사로부터. 그래서 confounding factor는 이제 뭔지 설명 주신 거야. 알려져 있든지 아니든지 일단 변수래요. 어떤 변수래? which 듣고 make 만드는 변수야. It difficult for 의미상이다. 왜냐면 요게 감옥이니까 얘들아. 그지? 그럼 진목 잡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잡으면 진목. 그러면 특정한 변수의 효과를 고립시키기가 difficult. 어려운 그런 변수를 뜻하는 거죠. 어떤 변수? being studied 연구되어질. 됐어? 그럼 연구되어질 특정 변수의 효과를 격리시키기,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변수를 지칭하는 말이래요. 예를 들면, 타이베스가 주장하기를 that 이겠죠. 왜냐면 argue that 해서 명접을 끌어야 되니까.
어떻게 주장했대? Since 이건 삽입이지. 많은 사람들이 drink F 자리가 뭔데? 응, who drink 면 잡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음주하는 사람이 또한 흡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주어고 일형식 동사고. 그러면 이유 접두동.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결정하는 것에 연관성, 알코올 소비와 암 사이 연관성 연구에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됐죠? 유사하게 유사하게니까 똑같이 co-founding factor 때문에 힘들다 이거죠. 유명한 요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동사자인데요? Identified, 식별은 했다. 상당한 상관관계를 이뤄져. Correlation, 상관관계. 누구 사이에? 커피 섭취와 요게 동맥의 심장병이었어. 어쨌든 뭐 심장병 사이에 엄청난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밝혔는데 빈칸 잡혔죠? 이 상관관계의 대부분이 사라지더래요. 하지만 뭐 이런 거꾸로 가면 되겠죠. 일단 뭐 했을 때? 접속사겠네요. 연구자들이 정정했을 때 어떤 사실을 본격의 대신가? 뒤에 완벽하네요. 많은 커피 뭐 마시는 사람들이 흡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격의 대수로 덧붙여 봤더니만 일단 뭐뭐 하자 그 연관성 글쎄 사라졌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confounding factor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으면 요게 가주고 진주지 얘들아. 정정하는 거 가능하죠. 그 팩터를 없앨 수 있잖아 얘들아.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건 노운이죠. 그 요인이 뭔지 알면 제거하면 돼 실험할 때. 근데 만약에 언노운이래. 요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럼 여긴 하지만 자리래. 하지만 요인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연구를 잘 못하게 막는 것 뿐이지 뭐.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라고 써있는 거죠. 인과관계의 결론의 신뢰성을요. 어떤 결론? 우리가 도출시킨 거. 목적어 없고 어디로부터? 역학조사로부터. 우리가 도출시키다야 들어오는 도출시킨 그런 인과관계의 결론의 신뢰성을 깎아낼 겁니다. 까지 나왔죠. 32번 정답은 2번. 33번에 2번. 34번에 3번. 35번에 3번. 36번은? 이렇게 4번. 옳지. 됐어요. 됐어. 35번 가죠. 빠르게 할게. 30번까지 다 해요? 아니야. 설마야. 난 좋은데. 자, 35번 봐요, 얘들아. 빠르게 할게. 태어나 힘내면 안 돼, 안 돼. 음료수 먹고 코하면 안 돼. 자, 5분. 뭐 중에서? 얘들아, S 있지? 그럼 all. 그냥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날려. 그 어느 것도 뭐뭐 안타죠. 부정어야. 단수죠. 원이니까. 그 어느 것도 trickier가 뭐였지? 까다로우냐. 응. 깐깐한 까다로운. 그럼 더 까다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는 요게 더 모호한이죠. 더 모호하지 못해요. 누구보다? 질투심보다. 결론은 뭐? 이거 최상급시였지. 비교급세 부정어 걸리면 최상급시였어. NB가 제일 까다롭고 제일 모호한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은 엄청나게 아이고 가주어네. 그럼 여기 진주어자이다. 그럼 투부정사 걸고. Discern의 뜻은 얘들아? 식별하기. 식별하기. The envy. 질투심을 식별하기. 어떤 질투심? 그렇겠죠. Motivate. 그럼 주관대. 선행사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을 동기부여하는 질투심을 실제로 식별해내는 것은 엄청나게 빈칸하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아무튼 어렵다는 자리에 hard 뭐 이렇게 쓰면 돼. 됐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거 모호함이었죠. 모호함에 대한 이유는 is simple이었겠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의 절대로 땡땡하지 않아. 뭐하지 않아? 표출시키지 않습니다. 빈칸 들어올 말은 얘들아? 여기 직접적으로. 됐어요. 뭐를? 질투심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질투심을요. 왜냐면 질투심이 수반하거든요. 뭐를?
이건 인정이란 뜻으로 쓰였어. 원래 입장이죠. 인정.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하기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인정해야 돼? We are, 우리가 뭐뭐하다는 사실? Inferior, 열등한이란 단어죠. 누구누구보다야, 이건 된이야, 얘들아. 다, 또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In something, 무언가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무언가에서. 나도 니 잡혔네요. 벗을 수 있을 거야. 뒤에 벗 잡아놓고, is it 했으니까 도치. 이건 의미네, 근데. 이건 기쁜. 이건 고통스러워. 한번 볼까? 그치.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 어때? 고통이지, 얘들아. 하지만,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worse, 더 나쁘대. 뭐가? 그치, 의미상조니까. 다른 사람이, 은근히 가로 해석할 수 있지? 타인이, 뭐 하는 거? 이게 주어지 진주어. 보기. 뭐를 보기? 우리가 이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는 것이 오히려 더 쪽팔린 거잖아. 훨씬 더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겪자마자 그러한 초기의 느낌, 어떤 느낌? 질투심의 느낌을 겪자마자 우리는 are more motivated 해야 되겠죠. 동기부여를 받는다. 투구하도록. 요렇게가 공식이지. 투구하도록 동기부여 받다. Disguise는 위장하다라 뜻이죠. 감추다야, 얘들아. 하이드야, 하이드. 쓰고, 그러면 우리 자신한테도 질투심 감추려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을 정도라고. It is not envy, not a, 그렇죠? but b겠죠. 우리가 느끼는 질투심이 아니라 unfairness at the distribution. 그러면 요게 재화고 또는 관심이었어. 재화나 관심에서의 분배에 대한 불공정함이 우리가 느끼는 거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at this unfairness 뭐에 대해서?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서 요거는 분노, 분개라는 뜻이었어. 심지어 기쁨? 심지어 화일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 둘, 세 가지였어. 어떻게 세 가지였냐면 색깔로 봤을 때 요렇게 이게 1이고 얘가 2였었고 심지어 2분 하고 요게 세 번째였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일 수 있습니다라고 나왔던 거죠. 아래 정답 체크하시면 42번에 3번, 43번에 이게 숨기다였잖아, 얘들아. 그지? Expose 5번, 노출시키다죠. 그 다음 44번에 4번, 45번에 1번, 46번에 3번, 47번에 5번. 다 들어왔어요. 잘했죠? 36번 및 기타 풀어봅시다. 고생했어요.